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밝았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더위가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태풍, 비 오고 태풍이 심하게 온다고 막 재난문자가 며칠 전서부터 계속 오는데, 다들 태풍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 각자 상황에 맞춰서 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 힘차게 가보겠습니다. 자, 맛깔나는 배추김치에 갓김치 지진 거. 갓김치 지진 거를 따뜻하게 먹어도 맛있지만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뜨거운 밥에 차가운 이 지진 김치를 올려서 먹는 것도 아주 살아 숨쉽니다. 자, 잡곡밥에 치즈 빵빵. 어묵인데 어묵 안에 치즈가 빵빵하게 들어있습니다. 제목이 치즈 빵빵입니다. 쪽갈비, 매운 쪽갈비. 반찬들이 아주 따라 숨쉬는데, 자, 요거는 소스가 소스로 덮여 있어서 살짝 꺼낸 다음에, 요 떡도 들어있고 비주얼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기 쪽갈비에다가 떡볶이까지 양념 아주 잡이 없습니다. 자비가 없어 버립니다. 그냥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매콤달콤. 자, 일단은 이거 갓김치. 와. 와, 어제 저는 이미 아침에 뭔가 찬바람이 이제 불겠구나 느꼈는데, 오늘은 확 꺾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비랑 태풍이 온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와, 흘러 넘칩니다. 이게 아마 고래사 어묵일 텐데, 생선살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어묵이 아주 맛있습니다. 한 번만 더 먹고. 자, 쪽갈비. 와, 떡부터 맛있네. 떡부터 쫀득쫀득하니 맛있고, 예, 살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가볍게 발골. 끝내준다. 저거는 일전에 코스코 장보러 갔을 때 매운 쪽갈비 그 브랜드가 어디였더라? 궁이었나? 기억이 확실히 안 납니다. 근데 시식을 하는데
이제 저거를 양념이랑 고기를 한 숟갈 먹는 순간 사야겠다. 그래서 샀던 거 저번에 한번 먹고 이번에 또 한번 먹으면 끝입니다. 잔뼈가 있어가지고. 와, 양념. 맛있네. 자, 이제 양념 남은 거랑 밥이랑 비벼가지고, 예,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또 이런 야채 같은 것들이 막 많이 있어가지고 밥이랑 비벼 먹기에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고기도 있네. 부서져 있는 고기들도 숨어 있기 때문에 잘 골라 먹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뎅은 매울 때, 이게 매운 쪽갈비니까 살짝 매콤합니다. 매울 때, 예, 한 입씩 먹으면은 딱 좋을 것 같고. 떡이 꽤 맛있네. 비벼가지고. 대충 쓱싹. 그래서 와, 아주 신선한 치즈의 향이, 예, 향과 함께 들어가니까 맛도 기가 막힙니다. 더위가 정점을 지나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도 경험했듯이 한참 더울 때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덥다. 아무 생각 안 들고 그냥 더운 거에 집중하게 되고 더운 것밖에 생각이 안 나게 되는.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것 같고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럴 때가 정점인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